2차 경연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두 번째 경연 순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는 더원 씨가 정말 중요한 게 첫 번째 순서를 뽑으면 이제 세 번째에서 바로 옷 갈아입자마자 올라가시기 때문에 잘 뽑으셔야 돼요. 굉장히 좋은 거예요. 네. 더원 봅시다. 더원, 더원 게 제일 궁금해요. 1번이면 아 1번이면 정말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. 어! 왜? 왜? 예. 오 마이 갓! 오오 저!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또 방송이 재밌게 되냐 이렇게 번호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노래한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노래 해야 돼요 지금. 아니 잠깐만 노래한 다음에 저 아, 끝난 다음에 좀 쉬어요 아니면 바로 이어요? 똑같아요. 아, 그 잠깐 있네. 그런 걸 잘 이용해야 돼. 왜냐면 두 곡 이어지니까 혼자 10분 쓰는 거란 말이야. 예를 들면 두 곡씩 부르니까요. 1탄, 2탄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세 명의 노래 중심 또는 중앙에 있는 느낌으로 노래를 끝내자. 오늘 더원 씨가 준비한 노래는 조금 전 1차 경연에서 불렸던 지나간다처럼 사실 이 노래도 조금 덜 알려진 숨은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두 번째 노래는? 두 번째 노래는 더 생소한 노래일 거예요. Someday? 뭐지? 어느 날 우연찮게 사석에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그 느낌 너무 좋은 거예요. 지나간다도 그때 아무도 몰랐었던, 잘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던 그 썸데이라는 곡도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석과 같은 곡을 하나 드릴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썸데이 어떤 날?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억이 될 때쯤 표현이 된다면 아, 들을게 들을게 왜 자꾸 설명을 해? 어?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억이라는 단어가 추억이 될 때 어? 김우영이야? 세 장의 에세이로 표현된 듯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야 지금 노래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니까 그 분위기를 잘 걸어 만들으라고. 오케이? 사랑이라는 단어가 추억이라는 아니 들은다니까 노래 아 나 성공 거야! 가사도 사랑이 잊혀진다라고 하지만 잊혀지는 게 아니라 잠시 기억 어딘가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그때는 다 알 수 없다는 거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곡은 썸데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5분 만에 다시 올라가는데 또 처음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. 2차 경연에서 그 마음만 잘 전달이 되고 정말 아름답게 나왔거든요, 곡이. 분명히 그 듣는 분들의 추억 속에 한 켠에 정말로 뜨거웠던 또는 소중했던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탁 센터를 한번. 그래서 그게 전달이 잘 되면 1등 받았으면 좋겠어요, 2차 경연에서만이라도. 2차 경연 첫 번째 경연 순서로 나오게 되는 더원은 좀 심적 부담이 될 텐데 이웅기 씨 잡기보다는 소영 씨를 먼저 잡아서 파이널에 진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겠죠. 네.
도원 씨. 야, 이게 지금 2차 경연을 위한 1차 경연은 예, 승부르기였나요? 지금 도원 씨는 결과를 모르거든요. 저희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. 우리 예, 시청자 여러분들과. 예, 지금 알고 저... 있던 듯이 그냥 확 또 에너지를 예, 두 배를 예, 내시네요. 예,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래서 예,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나 봅니다. 1차 경연과 2차 경연이 이제 합산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오늘 결과 또 전혀 모르겠네요. 후회 없어요.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후회 없고 좋게 나오면 정말 감사하고 지나간다 부를 때도 그랬고 선배일 때 막 울컥울컥 돼서 가장 잘 정말 노래하는 거 노래하는 거 가수라는 이름 전엔 노래하는 사람이잖아요. 평가단분들도 노래하는 사람이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노래하는 걸 들으려고 오셨다고 생각을 해서 자 아, 동원의 무대 끝났는데요. 2차 경연 네. 첫 번째 무대였는데요. 자 호응도 알아봐야죠. 이번에 모니터 평가단 네. 500분이 투표를 해주십니다. 네, 자 지금 투표를 해주셨습니다. 오케스트라 안에서 이 목소리만으로 거대한 사운드를 지휘하는 성장과 같은 무대를 보여줬고 사실은 두 번째 무대에 집중을 함으로써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자 결과 나오네요. 자 더원의 홍도 결과는요? 오 대단합니다. 500분 중에 353표! 70.6%! 예. 야, 이렇게 되면은 호응도 투표율과 지금 신기록을 세우시면서 네네. 353표로! 야. 야, 더, 야, 이러면 정말 1차 때 부진 깨끗하게 씻는 거죠. 예, 완전히 탈북이 일어나네요. 지금 말이죠. 아, 모르는 노래를 했는데 이 정도면 아는 노래 했으면 80 넘었거든요. 야. 호응도 투표율 70.6%! 신기록입니다. 신기록이에요. 예. 어, 예.